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최소 70명의 시민이 숨졌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군부의 자금줄을 끊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는데 우리 정부도 미얀마와의 협력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총성이 퍼지자 시위대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주택가는 최루탄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은 지금까지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막무가내식 체포도 자행돼 2,000명 넘는 시민이 불법 구금됐습니다. It is a horrible truth that as soon as I issue a report, the number of murders and arbitrary detentions in Myanmar become outdated. 유엔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비상 연합체를 구성해 군부의 자금줄을 끊자고 제안했습니다. It is absolutely essential to respect the result of the elections and to allow for a situation in which we move back to a democratic transition. 하지만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웅산 수지 측 인사 두 명을 고문 끝에 숨지게 했고 수지에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영국인들에게 서둘러 벗어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9천만 달러 규모의 개발 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전략 물자의 수출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여기엔 시위 진압에 쓰이는 최루탄도 포함되는데 국산 최루탄은 2014년과 2015년 미얀마로 수출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